저는 오늘 어떤 운명도 팔자도 지배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을 믿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사람의 이름이 수룹바벨인데요, 그 사람의 그 나중 선언이 더 멋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믿음은 용기를 바라게 하고 그 용기는 곧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한번 앞서 큰 산아 무엇이냐, 자기 이름을 대세요. 박 목사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기 이름을 넣으셨어? 박 목사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 같은데 자기 앞에서는 안 될 것 같지? 그러면 다시 한번. 큰 사람 네가 무엇이냐? 시작.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큰 박수로 드릴 경만 그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어저께와 다른 사람입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또 한 번. 나는 작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아멘. 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는데 엘리야가 좀 괴로울 정도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좀 자러 가면 저 좀 떨어져서 좀 딴 방에 자면 될 텐데 꼭 옆에 붙어 자려고 그러고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오는 거야. 네? 뭐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아주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 여기 머물러. 길가에 머물러. 너 여리고 나 여리고 간대. 너 여기 머물러라. 안 됩니다. 나는 당신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는데 난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어떻게 소를 갈다가 농사꾼이었는데 소를 갈다가 엘리야의 제자가 되려고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초청해서 바베큐에서 먹어버리고 그 쟁기를 장작 삼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눠줘버렸는데 갈 데가 없어. 예, 근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길래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난 당신의 분석력을 원합니다. 당신의 예? 그 예리한 그 날카로운 지혜로운 이게 아니에요. 예? 그가 원하는 것은 난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나는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렇게 쫓았던 것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엘리야의 그 기름부음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갑절이나 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멘토를 잘 만나는 겁니다. 엘리사가 복 받았던 것은 엘리야를 잘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년 벽두에 이 박영민 목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예. 아니 갑절을 받아서 이 시대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번 신년성에 우리 기름 부음을 쭉 충만하게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우지 못할 생명도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집회 여러분이 그렇게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돼야 돼요.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의 영감, inspiration, 예? 성경적 영감이죠.
이 인스피레이션이 99%의 땀, perspiration. 그러니까 1%의 영감과 99%의 땀이 있어야 위대한 발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의 영감이 없다면 99%의 땀은 허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작품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여야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군대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을 어노인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아주 입에 언제나 여러분 입에 고백으로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더 신성한 기름 부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흘러넘치는 그 기름 부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 그런 고백이 그런 간구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으신 영감과 능력 그런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때는 그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이 기름이 끝나고 영감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가고 하나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이 끝나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그런 한 시대에 쓰임받던 주의 종들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걸 보셨죠? 왜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기름 부음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기름 부음은 멈추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이 뭔가 좀 이루어놨다고 하는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 그래서 교회도 성장시키고 그래서 많은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목사들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멈추기 시작하는 교만하면 망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예배 자리에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붙었던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던 불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어느새 냉랭한 가슴이 되었어.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잘하는 자식이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닌데 그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멈추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 삼손 잘 아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은 sunshine, 밝음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신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강한 블레셋 군대가 그 삼손 한 사람을 감당을 못했습니다. 광야에 널브러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산더미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냥 나귀 턱뼈를 하나 손에 쥐고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다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그 턱뼈 하나를 손에 쥐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동물 턱뼈를 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었어요. 세사들도 굵은 침넝클도 그 어떤 것도 그를 결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속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멈추고 영감이 멈추고 능력이 멈추는 순간에 그는 눈알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순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절한 그런 신세가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나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 단 한순간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내 평생 겸손하게 내 평생 신실하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순복하며 살리라. 그 너희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럼 마귀를 퇴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한 자에게 마귀가 피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위대한 영웅이 그렇게 초라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선라이즈 인생이 선셋 인생으로 변하는 겁니다. 선라이즈는 사태양이 떠오르는 인생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 근데 선셋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빅토, 승리자가 빅톰, 패배자가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전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의 이름을 신돌의 세계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믿었으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 생에 나타낼 것이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김석을 쓴 적이 없다고. 김석의 믿음을 쓰는 거지. 이종선 집사를 쓴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이종선의 믿음을 쓰는 거지. 아브라함을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썼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누구를 썼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쓴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이 더 증가되어야 됩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더 위대해져야 됩니다.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접한 믿음이 아닙니다. 시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은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대한 사건이 나타나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믿는 사람만 박수 영광 그리그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나는 그 정도로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마귀가 우리에게 타격을 줬어요. 저 정도면 절망할 텐데 끄떡 하지 않는 거야. 더 강력한 공격을 했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끄떡 하지 않는다고 할 때 마귀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집회 참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믿음 속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선홍의 기름부음을 물부터 기름부터 강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학력 불문입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의 예모에 압도돼서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엘리압, 다윗의 그녀. 그가 영모가 준수했고 키가 컸고 아,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이 잠깐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아, 그의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영무와 신장을 보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름부음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기름부음을
이번 기회에 받으셔야 됩니다. 내 위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이것은 흐른다는 거예요. 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은 내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많이 흘러오기를 원한다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 방언기도는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다르죠. 우리 인간은 혼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간구가 있고 영의 간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의 간구는 욕심이 섞일 수도 있고 의심이 묻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간구는 성령이 간구하심에 성령이 간구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오염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방언기도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이렇게 우리가 그 선포함으로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를 때 사방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 미용실에 갔어요. 머리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머리를 자르는데 이제 내 앞에 파마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아줌마가 나한테 좀 기다려 그래 예약을 했는데 그래서 한 5분 기다렸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파마 다 말고 뒤로 빠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갔는데 미용실은 거울이 쫙 있잖아. 딱 앉았는데 이 파마를 다 만 아줌마가 뒤로 딱 빠졌는데 나는 그 아줌마의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 파마를 말고 앉았는데 손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근데 나는 이게 의자에 앉았으니까 뒤가 다 보이잖아. 그 참 그 야 참 예뻐 보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그냥 시간마다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기서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할 때 얼마나 많은 시간 운전합니까? 그러면 그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갑니까? 그 운전할 때 그 시간에 방언 기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방언 내 입에서 계속 알아봤어 캠벨로스가 이렇게 매력 5시간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저는 그 드라이버는 그 운전하시는 드라이버 우리 교회 운전하신 직업을 가지고 계신 많은데 하루에 운전을 몇 시간 하겠죠? 택시 하시는 분은 보통 하루에 10시간 합니다. 그 10시간 동안 방언을 했다면 아마 택시 업계에 뒤집어 버릴 겁니다. 예. 그 택시 안에 탄 사람들이 악한 영이 들은 사람들은 거기서 요동해 버릴 거예요. 귀신들이 안수하면 그냥 귀신이 나와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 거라. 예? 그리고 얼마나 그런 기름 부음이 직업과 상관없이 목사라고 기름 부음이 많은 게 아니야. 예? 택시 드라이버라고 기름 부음이 안 들어가. 택시 드라이버에게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가 정말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이 기름 부음의 세계를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하루에 5시간은 기도하리라. 그런데 5시간 교회당에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뭐 책상에 앉으면 바로 방언을 시작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샤워할 때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방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도 나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방언하면서 나는 운전할 수 있어요. 방언하면서 설거지도 할 수 있어요. 안 돼? 여러분들은 잘 안 됩니까? 껌 씹으면서 길 횡단보도 못 건넙니까?
두 가지를 못해? 할 수 있잖아. 그럼 씹으면서 한번 횡단보도 건너가봐. 되는가 안 되는가. 되죠? 돼요 안 돼요? 안 해봤구나. 최당론님 껌한통 선물 좀 해주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두 가지 일이 되는가 안 되는가. 껌 씹으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거. 된다. 그러면 방언하면서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야. 방언하면서 공부할 수 있고 방언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닫으면 박수를 해온 거야.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사모하는 분들은 특별히 방언기도. 그 목사님 저 방언기도 못하는데요. 그럼 이거 받아야지. 내일 제가 이제 방언 은사를 이제 임파테이션 할 거예요. 은사가 막 쏟아져 내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부 다 방언을 받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유치원생도 다 방언하잖아요. 예, 다 하는 거예요. 예, 하늘상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방언운동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의 하늘상 기도원은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늘상 기도원으로 올라왔어요. 예, 그런 하늘상 기도원 목사님이 이래. 이천성 목사님이 할렐루야 방언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못하는 분들 이쪽으로. 예,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놔. 예, 오늘부터 우리는 다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늘상 기도원에 키우는 개도 방언을 합니다. 왈왈왈왈. 정말 그분은 방언을 강조했던. 그래서 전국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하늘상 기도원 가라. 그래가지고 예, 지금은 오사리 기도원이 이제 우리나라의 메인 기도원이 됐지만 과거에는 하늘상 기도원이 메인이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전나무가 많아가지고 여름에 모기가 없어요. 저도 거기 자주 갔는데 예. 그래서 산에 기도해도 모기가 안 물어요. 전나무가 모기를 쫓는 향을 바란대요. 하늘상 기도원 강구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방언기도 많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 이제 학생들 전도사로 이제 맡았을 때 아니면 교사로 있을 때 얘네들이 교회 나오지 하루 된 애들도 있고 한 달 전에 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 얘네들이 한 100명 데리고 가면 방언하는데 손 들어봐면 5명 있어. 나머지 95명을 내가 방언받게 해야 돼.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집회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밤 우리 방언 받자. 예?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 막 근데 예. 저는 마지막 사람이 다 방언 받을 때까지 예. 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면 전부 다 방언이 임했어.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면 다 방언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집회를 가면 방언 못 하시면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러면 그냥 100%야. 99%도 아니고 100%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방언 못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예. 그럼 이제 왜 받아야 되느냐? 받으면 얼마나 유익이 있고 그 방언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 세계 열리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 이제 가장 먼저 목사님들이 너무 좀 안수해 달라고. 예. 참 겸손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예, 그럼 이제 예, 안수해드리고 기도하면 전부 다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천섭 목사님의 어떤 돕는 천사가 나를 돕나?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예, 이천섭 목사님을 제가 아까 집회하면 100% 성령을 받으니까 어느 집회든 예,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세계를 알고 그 기름 부음을 예, 은사 터치죠. 예, 그걸 구할 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그대로 임파테이션 되는 거죠. 은사가 전이되고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자고 그랬잖아요. 아니 읽어보진 않았나요 제가? 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예, 이제 한번 띄워줄래요? 자막 예,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이거 찾으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막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났더라. 그리고 악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사도 바울이 걸치고 있던
그 몸에 걸치고 있던 의복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의 그 하나의 이걸 뭐라고 그래? 그냥 그 그 사용품이에요. 그런데 땀을 닦고 그런데 이 손수건에 기름 부음이 묻어가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얹어도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 강원도 동해에서 연합 집회할 때 제가 손수건을 던졌는데 손수건을 맞은 그 뇌성마비 환자가 현장에서 펴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그 집회 사상 그렇게 오래 설교한 적으로 제가 한 10시간 설교했나 봐요. 한 번에 설교 10시간. 그때 제가 설교가 좀 길어져가지고 2시간은 너무 짧아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집회를 하면 이제 두세 시간을 하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9시 반에 끝내줘야 되니까 사실은 이 좀 이렇게 많은 간증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내 집회 스타일은 뜨겁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전해줘야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이 왜 찬양 안 하네 자기 앉혀놓고 에? 안 하냐는 거야. 한번 할까? 하자. 그러면 생수의 강의 한번 합시다. 생수의 강의 한번 합시다. 힘차게 한번 갑시다. 박수 힘차게. 생수의 강의 내게서 저는 작업고 저는 작업고 눈먼자 보겠네. 복문 열고 가진 자 푸시 생수의 강에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물보다 솟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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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게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 날 부서서 박수의 음악 그를 그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내게 나와서 흐르면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 몸에 묻고 그가 든 손수건에 그 기름 부음이 묻어가겠습니까? 네? 그 기름 부음이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 기름이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물 이 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친해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 안 돼서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친구가 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힘들게 돼요. 제게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함부로 이상한 기도원들 가지 마세요. 아멘 좀 합시다. 뭐 기도해 준다고 특별히 또 뭐 미래를 알려준다나 뭐 애원기도인다고 이런 사람들 따라갔다가 하여튼 인생 폐가 마시는 사람은 수없이 내가 봤으니까 알아서 해. 가고 싶으면 가고. 에? 영적으로 이미 다 부패해져서 예수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기름 부음 말하고 권세를 말하는데 그 속에는 돈만 알고 있는 탐욕의 영이 가르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주머니 속에 돈을 끄집어낼까? 예,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닌데 거의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내가 아주 무서운 예, 아주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야. 예, 그 내가 기도원 가지 마요. 또 우리 교회 작년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는 사람이 있지? 예, 우리 기도원 갔어. 다 털렸어. 예, 그래서 목사님 100만 원짜리 월세라도 얻어. 아이고 진짜. 그 돈 어땠어? 기도원 원장도 사기 당했는데요. 이 기도원 원장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순수한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고 살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 그냥 탈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도처에 있습니다. 너무나 사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들 속에는 이미 만몬의 영, 더러운 그런 영들이 그들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해달라는데 살짝 어깨에 손 얹었는데 아유 왜 그러세요? 기도 원장이 때려 폈대야. 온몸에 멍이 들어갔고 멍이 들어야 하나님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라.
뒤지게 말했대. 근데 나는 몽둥이 그런다면 몽둥이로 덮어주지 그냥. 왜 그냥 손으로 패? 예? 만약에 그런다면, 아휴, 두드러 맞아서 몸 망가고 돈 뺏기고. 그러니까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말씀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시가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기도한다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작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균형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응?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문가라는 많은 목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은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은 것이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으면 성령 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한 겁니까?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2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을 때라는 말은 예수 믿을 때입니다. 네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거야. 왜냐하면 아볼로는 요한의 제자였거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가르칠 뿐이지 성령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 그래서 요한으로부터 그 예수가 어린 양 되신 분이라는 것, 그 구약 성경의 제사장 선자들이 말하던 메시아가 그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회개의 세례도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볼라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나 감화와 감동과 내주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성령의 임재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파라, 예? 다 같이 파라.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엔이에요, 안에, 다 같이 안에. 세 번째는 에피예요, 위에 이런 말이에요. 예, 파라, 엔, 에피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임재를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소. 거기서 함께가 파라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성령의 임재는 영원이에요. 아멘. 예. 계속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기서 파라입니다. 파라라는 단어 씁니다. 또 계속해서 또 너희 속에 이 속이란 말이 N이란 말이에요.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이걸 내주를 말하는 겁니다. 내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보세요. 여기서 임하시면이란 말은 에피예요. 에피. 이 에피란 말은 위에서 이렇게 임하신다 이런 뜻이요. 에피하신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같이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러니까 예. 이 임재와 그냥 감화와 감동은 다르죠. 예.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사실은 함께예요. 그런데 옆에예요. 옆에서 함께예요. 안으로 들어오신 적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은 예, 구약 시대는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으세요. 예, 옆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그걸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야.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 근데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파라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 하시고 그리고 에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안에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제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하고 예. 성령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예, 안수함에 저들이 성령이 받음으로 저들이 방언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했다고 해서 성령이 그 임하고 방언을 못했다고 해서 성령이 안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 다 방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했어도 방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있는데 다음 차트 보여주세요.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증거가 있는데요. 자,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내적 증거는 뭐죠? 다시 시작. 구원의 확신, 기쁨과 평안, 열심과 헌신.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구원의 확신이 임해. 전에는 아리까리해. 예? 아리까리. 오늘은 구원 충만한 예배를 드리면 구원 받은 것 같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번 하면 나는 이제 지옥 갈 것 같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게?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예? 함께 가지가 이제 예? 그 가지에서 잘려져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됐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건 성령의 내주가 없기 때문에 확신이 불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아무리 누가 흔들어도 나는 구원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래요. 웃으면서 다시 물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심각하게 아멘. 다시 물어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죽으면 천국 가겠냐고 지금 확신합니까? 모르겠는데요. 세 번 물으면 다 이렇게 이거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세 번 물어도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나 구원 받았네 한번 하자. 예. 나 구원받아 박수하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박수하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기 주 말씀하시기 제 사슬 끊겼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박수로 막 그를 할렐루야 그리고 막 기쁜 거야 아니 끼니가 없어 다음번에 먹을 끼니가 없는데도 할렐루야 기뻐 왜 이렇게 기쁘냐고 해. 성령 받고 나니 기쁜 거야 평안이 막 가득한 불안 초조 염려 없어 온데간데 없어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이 가득한 거야. 아멘이시죠? 예, 네, 성령 받고 나면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과 평안. 아멘. 예, 네, 어떤 환경 속에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열정이 일어나요. 헌신을 하고 싶은 거야. 예, 네? 열정과 헌신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예, 네, 이것은 내적 증거예요. 예, 잘 안 보여. 그런데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거야. 기뻐. 예. 자, 외적 증거는 뭐냐? 다 같이 지체 간의 사랑과 순종.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 이분이 막 사랑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해서 절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질서를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예. 순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방언 등 예,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령 임재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은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그런 은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 증거의 삶이 있어요.
열매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임성령의 그 외적 내적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분명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 그 파라하시고 엔하시고 에피하시는 그 증거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 임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나눠주다는 뜻이죠.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나누어서 흘러간다 그런 말이에요. 임파테이션은. 근데 사도 바울에 있었던 기름 부음은 사도 바울의 제자요 영적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이것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함을 통해서 디모데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부흥회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부흥회가. 이런 부흥회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정말 내 영혼을 완전히 그 식어진 가슴을 덮이는 시간인 거예요. 가마솥에 푹 삶을 때가 있잖아요. 라면은 급하게 끓여먹는 거지 냄비에다 끓이고. 그러나 가마솥에 딱 넣고 아주 막 거기에 산삼, 헛개나무, 인삼, 계피 막 넣어놓고 푹 통닭 하나 집어넣고 푹 삶아가지고 에? 얼마나 그 보약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흥회는 바로 예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식어졌던 가슴을 데피고 잠잠해진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는 거야. 아멘이시죠? 근데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시간마다 그 불을 지를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겠죠. 이제 그게 안 되면 예부 강사라 초청해가지고 해야지, 그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시간마다 부흥회니까 그러니까 부흥회도 안 나와. 수요일 예배가 더 뜨겁잖아. 예? 주일 11시 예배가 더 뜨거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 그래도. 그러나 저는 그래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은사가 부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 네 속에 있는 은사를 내가 다시 부일 듯하게 해서 안수한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자, 로마서 1장 11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 자, 써보세요. 하하.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준다. 여기서 이 나누어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임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임파테이션이에요. 임파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러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랜 시간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불 붙이고 있으면 저기 불 식었다고 또 연락이 와. 그러면 이제 가끔씩 가서 불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예, 불 전문 목사입니다. 예. 전 세계 다니면서 이 불 붙이는 목사입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영적 불의 진원지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올림픽 성화할 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인가? 그리스에서 뭐 성화봉을 불을 이렇게 가져다가 올림픽 뭐 비행기 타고 불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이곳에 떨어졌고 이곳에 불이 강하게 임했는데 이 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전 세계로 가져 나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임파이테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내가 너의 은사를 불리듯하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임파테이션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로 가기를 원한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 집회를 특별히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제가 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네, 어떤 스승의 제자가 스승을 초월한다고 속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는 스승보다 나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하라 그랬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보다 더 큰일 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선생님이십니까? 예. 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더 강력한 저의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가지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풀어내겠습니다. 제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설교를 몇 가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좀 명확하게 기름 이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 좀 두리뭉실하고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 이렇게 다른 분들이 해놓은 걸 제가 이렇게 참고를 해보려고 봤는데, 근데 제가 진짜 아주 명확하게 이러면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예, 자 열왕기하 2장 12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장면은 열왕기하 2장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두고 엘리사 시대를 펼치려고 하는 한 사건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은 엘리야 시대지만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시대라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해요. 엘리야를 확 취해가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갑자기 닭 쫓던 게 뭘 쳐다본다고? 지붕 쳐다본 격이 됐어요. 예, 네. 자기는 그렇도록 기름 부음 그 엘리야에 있는 영감을 사모했는데 그 영감도 안 주고 하루 가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엘리사의 소리치는 소리 울부짖음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소리 질렀다고 했는데 자 보세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입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는 아버지처럼 따른 거예요. 영적 지도자니까 아버지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신부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파더 그럽니다. 파더 그래요. 그러니까 신부님 부를 때 파더 이렇게 불러요. 카톨릭 교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예, 영적 아버지라 그러는 얘기예요. 예.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파더 그렇게 불러요. 예. 근데 이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나지 않았죠. 근데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를 그렇게 쫓던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처럼 찾았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부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그렇게 불러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은 또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던 그런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예? 이것은 영적인 아버지를 잃고 이제 다 끝났다는 그런 슬픈 심정을 가지고 옷을 찢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엘리야의 두루마기가 떨어집니다. 그 두루마기는 엘리야가 걸쳤던 옷이죠. 그 두루마기는 뭘 상징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두루마기는 신약 시대의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 그 엘리사가 떨어진 그 엘리야의 겉옷 두루마기를 가지고 요단에 가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두루마기를 강에 치니까 방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갑절이라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온다면 저는 탑재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이제 우리 홍목사님이나 남자 목사님들은 나중에 또 개척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최영민 전사님 왔나? 어딨어? 네, 이
사업하는 뭐 이랬다 막 늦게 오는 것 같아. 예, 일 끝나고. 근데 나한테 박영민 목사에게 보내진 이유는 나를 도우라는 것도 있죠. 너는 가서 박영민 목사의 목회를 돕고, 예, 예, 도우면서 그 목사의 기름붐, 나의 박영민 목사에 있는 기름붐을 갑절을 취하고 가야 돼요. 나갈 때는 이 교회를 나갈 때는 갑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가지고 가면 넌 너무 답답한 거지. 예? 보내진 이유가 뭔데? 예? 너의 예? 멘토가 박영민 목사야. 그러니 너는 박영민 목사의 기름부음을 너는 다 가져가야 돼.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에 있는 동안은 적어도 예. 그러니까 이 기름부음은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닮아가는 거예요. 언어가 닮아가죠. 눈빛도 닮아갑니다. 말도 닮아갑니다. 기도도 다 닮아갑니다. 다 닮아, 방언 기도까지 다 닮아간다니까. 그게 뭐냐? 기름음이 흘러가니까. 그러면서 그 기름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번성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정말로 저들의 그 기름음이 먼저 시작되고 나면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하 2장 거기 계속 나오는 장면입니다.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 용감한 50명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엘리야의 시체를 좀 찾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지마. 하나님이 취했으니 가지마.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라가다가 딱 산 위에 던졌는지 골짜기에 던졌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마 그랬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어허? 처음 듣는 얘기 같다. 열왕기 2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가지마 그랬다니까. 에? 그런데 이제 50명이 말을 안 듣고 갔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로대 없더이다 그래요. 내가 가지 말고 있지 않냐. 네. 엘리사는 그때부터 지혜가 임했고 영적인 판단력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촉하게 그때부터 기름붐이 임할, 그 기름붐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기름붐이 임하기 전까지는 헷갈리우스야, 두려웠어. 차라리 엘리야가 옆에 있는 것만 평안했고. 근데 그 기름이 임하고 나서는 얼마나 강하고 담대인지 몰라. 그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2장 19절 20절 말씀 펴주세요. 아, 우리가 그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 안 봤구나. 한번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먼저 다 같이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예,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기름붐이 임하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성령의 기름붐 받고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기적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은 자 살려봤습니다. 소경 귀머거리 다 고쳐봤습니다. 바람도 멈춰봤고 비도 멈춰봤습니다.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름붐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기름붐 말이야. 그랬더니 이 기름붐 받은 사람이 요단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역적인 기름붐이고, 제가 어제 얘기했죠. 예? 제가 어제 했지 않습니까? 사역적인 기름부음과 마켓플레이스 기름부음, 다시 말하면 일터의 기름부음이 있다고. 어제 안 온 사람은 뭔 얘기인가 모르지. 차별이 돼야 되니까 얘기해 주지 말까? 그러니까 시몬의 빈부의 예수께 오르셔서 배 오른편에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져라. 순종했더니 그냥 배가 막 가라앉도록, 자기 배만 아니야 옆에 있는 친구 배까지 가라앉았다 이거야. 그렇게 고기가 많이 잡혀. 다시 말하면 기름붐이 임하면요, 사업에 이걸 우리가 고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고기가 들어오는 거죠. 포항의 김상태 집사, 김상태야 뭔 상태야? 동태는 아니고 상태인가? 김상태 집사인가? 포항에 그 저기 저 고기가 그 들어와가지고 방어, 그렇지 방어, 예. 그 김상태 집사님이
아 장로님인데 지금 장로님인데 그분들은 집사였어요. 자살하려고 했대. 사업이 망해가지고 에? 고기가 안 잡히니까 투자한 것 자살한 거예요. 그냥 그 어망이 그 상황 경기장만한 어망을 쳐놓고 에? 고기가 들어오는 거는 고기가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고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운동장인데 나가지는 못해. 이제 그런 어망을 쳐놨는데 그걸 정치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안 들어와. 아무리 가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자기 재산 다 뒤져봤더니 예, 없어요. 그래도 신용은 있어갖고 대출은 되더래요. 그래서 1억 대출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존차나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그때 국산은 최고 존차를 하나 샀대요. 근데 자기만 타니까 하나님이 뭐라 할 것 같아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차키를 하나 줬대. 차 두 대를 샀대.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뭔 차냐고 했대. 목사님 내가 뭐 다 망했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 선물 하나 하고 망하더라도 망해야죠. 그래가지고 선물 하나 드리고 자기도 차 하나 가지고. 근데 목사님 내가 차 드렸는데 기도라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의 A클래스의 차를 하나 사주니까 목사님 기분 좋아가지고 갑시다 그래 타고 그 이제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대. 예. 그리고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뭐 망했으니까 이제 곧 부도 나서 이제 다 이제 경매 다 팔릴 판인데 배도 다 나가고 뭐 횟집도 나가고 다 작살날 판인데 예. 뭐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이 축복 그래도 정말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봤대. 그 바닷가에 거기에 매만이 들어왔는가. 세상에 방어 2만 원 그럼 이런 고기 한 마리에 한 20만 원씩 하는 그런 방어가 예? 막 자기 그 어망에서 막 수천 마리가 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 꿈이냐 상추냐 이거. 예? 자기는 그냥 차 한 대 사가도 선물하고 그냥 죽어보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아침에 이제 그 어부들 불러가지고 우리 고기 이거 이거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끄집어냈더니 세상에 세상에 빚을 다 갚고도 교회 하나 지을 만큼 남았대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세상 그분 이제 포항 사람이잖아요. 어머나 어머나 우리 박영민 목사님 내가 존경하고 이분은 내 테레비 팬이요. 오래전부터 목사님 우리 횟집에 오면 목사님 설교만 틀어놨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전화까지 주셨습니까? 나는 그 양반 간증을 15년 전에 듣고 저분 한번 모시겠다 했는데 모시겠다 해놓고는 못 모셨거든. 그래서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했잖아. 예. 그러니까 그 기름부음이 말입니다. 예? 마켓플레이스의 기름부음. 그래서 예? 사람들이 예리사에 찾아왔어요. 이제 요단도 갈랐다. 기름부음이 임한 거지. 그런데 전부 놀아. 조회종은 축복권이 있죠. 그 축복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물이 안 좋아가지고 땅은 비옥한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식물을 심으면 토산이 열리기 전에 죽습니다. 그럽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 읽어봅시다. 자, 자막 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그 물그늘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자 보세요. 아하 주의 종이 그 땅이 말이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맺는가 하죠. 물이 죽어버린 죽은 물이니까 그 물로 아무리 물을 줘도 그 식물이 자라다가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을 가져와서 물을 뿌렸더니 그 물이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예,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업장의 일터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기름부음을 뿌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던지면 받아야지.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장에 가정에 일터에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 하나님께 박수를 그럴 할렐루야. 내 집에서 소금 소금 한 주먹 가져와서 뿌리려다가 또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안 해 또. 엘리사는 소금을 왜 뿌려요? 그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예?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예. 소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향에 여러분 소금을 치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새해부터 우리가 이 소금을 여러분의 영혼에 제가 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게 살아납니다. 그 땅이 고쳐집니다. 그 기름 부음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소금을 말로 뿌려도 소용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네. 저는 여러분이 다 성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소문이 나야 돼. 김포의 운광교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밝아지더라, 예뻐지더라. 일단 예뻐져야 됩니다. 그럼,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쓰리버스가 있다고 그랬지. 처음에 기버스야, 기버스. 기쁘니까 어떻게 돼? 기쁘니까 항상 웃고 다니니까 예뻐지는 거야. 그 항상 웃어보세요. 예뻐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뻐지는 이게 좀 멋있어요 사람이. 그 왜 그러냐면 자꾸 웃어도 그래야. 예. 그 자꾸 이렇게 기뻐하니까 예뻐져요. 예뻐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불러대. 그러니까 바버스. 그래서 기버스, 예뻐스, 바버스. 이게 쓰리버스야. 예. 그 우리 교회가 이제 기뻐하니까 이 예배를 들으면서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밝음의 영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 어둠의 영성의 목회자 밑에서 신앙 사는 분들은 자기는 몰라. 자기가 어두운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밝음의 영성 속에 살아간 사람은 금방 알아요. 그냥 어두운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멘토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보다도 훌륭한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멘토 만들어도 돼. 예. 그러나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기쁨의 영성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저는 기적을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김포에서 저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박민 목사 예쁘다고 한 1조 원 들어가지고 전철을 또 깔아놓으시더라고 하나님이. 예, 서울 사람들이 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가 기포영광교회 소문나가지고 오고 싶은데 서울영광교회는 또 내가 오후에 2시 한 번밖에 안 가고 이게 박목사 소개를 듣고 싶은데 이게 교통편이 좀 거시기해. 야, 하나님이 야 박목사 거시기하다고 하지 않아. 천사들 다 보내가지고 딱 1조 딱 깔아갖고 우리 교회 앞에 딱 전철 세워놨잖아. 300m만 걸어오면 돼. 바로 우리 앞에 교회에다 세워놓은 우리 앞에다 전철을 만들어놓으면 역을 만들어놓으면 운동을 안 하잖아. 300m는 걸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장기역에 내려갔고 예, 이쪽 홈마트 쪽으로 예, 200m 예? 홈마트 좌회전에서 200m 300m구나 예, 300m를 걸어오면 우리 교회 나오니까 장기역 삼벌충구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김포 예? 한강 전철선 장기역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하면 됩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테레비 보는 분한테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해서 9호선, 5호선 환승됩니다. 그리고 장기역까지 김포공항에서 21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장기역 3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400m만 걸으면 김포공항께 박민 목사 신앙으로 이 목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만하면 선전이 끝났고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나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 그건 부모님이 자식이 잘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한 마음 이게 권태수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 세상에 권태수 씨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히트곡이 100곡이야. 그런 가수 별로 없습니다. 예? 히트곡이 100, 권태수 씨가 히트곡이 예? 그 무엇을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아기곰 있잖아. 예? 굉장히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 권태수 씨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뭡니까?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자기는 수백만 명의 팬클럽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자기 부인 삼았는데 그 부인이 권사님이 됐어요. 예. 근데 그 권사님이 박인민 목사를 더 좋아한다는 게 자기보다. 그래서 좀 섭섭하대야. 그래서 그럼 두 분 함께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그랬지. 예. 그때 그 권사님이 나를 보더니 어쩔 줄을 몰라요. 막 내 얼굴을 뜯어보려고 하더라고. 막 뜯어먹으려고 그래. 예.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가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목사의 소원은 뭐예요? 성도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아 진짜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 지금 우리 지금 장례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장례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고속도로 지금 오고 이제 전주까지 내려가서 지금 그래서 여기 좀 빈 거예요 지금. 예, 몇십 명이 좀 내려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장례가 일어났으니까. 예. 그래도 또 장례가 일어났다고 또 얼굴 찌그릴 수는 없잖아. 나는 워낙 밝은 목사니까. 션샤인 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진짜 성도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이걸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뭐냐? 나 때문에 잘된 성도 득점 보고 샀으면 좋겠다. 이걸 저는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래도 밉지는 않지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밉습니다. 이거 뜯어버리고 싶고 막. 근데 제가 얘기하면 귀엽잖아, 그지? 어 진짜 내가 잘 돼서 우리 목사님 좀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 최장님 그러지? 어 그래. 그래서 막 든든해. 내가 이제 나이 들어도 어디 가면 다 집안채 사줄 분들 많으니까. 나 그렇게 믿고 그냥 승지야 그지? 어 나 그렇게 믿어.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예. 근데 제가 이 엘리사가 왜 이렇게 갑절이나 영감과 이 기름부음을 받았을까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 기름부음을 정말 사모하는 목사니까.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기름부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부음 제가 이 갈매산 안양 갈매산 기도원 그 예? 그 꼭대기 산 그 바위 그 내가 기도하던 바위인데 그 바위에 밤마다 올라가지고 새벽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밤새 부르짖는 거예요. 피 맺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기름 부어서 이 백성 이 나라 가운데 나를 세워달라고. 아무것도 없는 에? 초라한 에? 그런 그 청년이 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걸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그, 예? 그 기름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어떤 마음을 줬냐면 예, 그 영적 지도자에게 순복해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했던 그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엘리야를 존경하고 사모하면 예, 그렇게 붙여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보다 먼저 믿는 믿음의 선배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든 연세 드신 목사님들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신들매도 들지 못할 분들인데 자기 옆집 강아지보다 못한가 봐. 그 새끼 말이야 이래요. 젊은 목사가 그 선배 목사님을 그 목사 새끼 말이야 이래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선배 어깨 위에 얹어있는 난쟁이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 있다면 그 사람 어깨 위에서 보기 때문에 본 것 같지 그 어깨에서 내려오면 그 사람 난쟁입니다. 그냥 우리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선배들을 통해서 가르침 받고 그분들의 기름 부음 받고 예? 어떤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기름 부음이 사모돼가지고요. 여기도 저기 오산의 기도원 가면 조용기 목사님 화장실 갈 거 아닙니까? 기다렸다 조 목사님 화장실 갈 때 소변기
전 목사님 소변기 딱 싸고 나오면 그 자리 가서 또 소변 쌌대야. 그만큼 예, 그분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세계적인 보고사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예, 그런 그 예,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줘야지. 예? 자기는 열 명도 예? 성도들을 저기 뭡니까 이게 모으지 못하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예? 옆집 개 부르듯이 불러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기름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할 자를 존경해 주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예.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 아비와 어미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여러분 존경해 주는 것은 뭐 담임 목사가 여러분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해 주는 것이고 존중해 주는 것이지 그 뭐가 여러분보다 잘한 게 뭐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요 다른 목사님들은 성도들하고 화장실 아 저기 화장실 하겠다 목욕탕 안 가더라. 우리는 우리 이번에 일본 선교팀 사우나 갔잖아. 딱 가서 같이 딱. 예? 예. 그 얼마나 좋습니까? 담임 목사랑 집사님이랑 같이 다 벗고 말이야. 안 좋습니까?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예? 목사는 신비주의야 돼야 됩니까? 그러면 목사는 뭐? 예? 뭐요? 안 달렸어? 뭐가? 뭐야? 그런 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성도들 같이 등도 밀어주고, 예? 예, 예, 그런 거에서 권위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 아, 그 목사님 나하고 같이 목욕 한번 했거든. 다 봤어 나. 나 목사님 거 다 봤다니까. 그래서 목사를 알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때문에 그죠? 내가 그의 기름부 예? 영적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갑절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지. 이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예?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해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목사님 잘못했으면 그 목사님 하나님 심판하는 거지. 그럼 나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종했으니까. 예. 그래 꺼버려 왜 그래? 예? 아 설교 끝내라는 얘기구나. 끝낸다고 얘기해. 자 그러면 설교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라고 하잖아. 예.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성령 사역자였던 토저라고 하는 신앙 저술가이기도 한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예.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 예. 히딩크가 16강에 들었는데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hungry. 나 아직도 배고프다. 예? 그랬더니 그 배고픈 열망이 4강에 이랬어. 그 어마어마한 예? 그런 그 예? 스페인을 그 최강의 축구팀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디 이겼지? 예? 포르투갈 이겼지? 예? 이탈리아는 이겨버려. 그 다음에 또 어디지? 최강의 팀들 순전적으로 빵 무너뜨렸어요. 예. 근데 우리가 우승하려고 했는데 우승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4강 정도로. 예. 그때 우리가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예. 2002년입니다. 세상에 그게 벌써 16년 전이네. 엊그제 대한민국 외쳤던 것 같아. 벌써 16년 전이야. 그러면 우리 승준은 그때 초등학생이었네. 7살이었어? 그러니까 엊그제 갔잖아. 그 한우성을 부를 때가. 근데 그 히딩크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 I'm hungry.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 목사가, 목사님 그만하면 됐잖아요.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 기름부음, 그 스페셜한 어노인팅을 저는 또 갈망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다음에 최고의 선물은 기름부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내게 기름부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기 전에 여러분 기름부음 받고 사업하면 사업에 강력한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베드로의 시몬의 빈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에? 99%의 땀인데 1%의 영감이 안 임하니까 허사예요 허사. 근데 1%의 인스피레이션만 임하면, 1%의 영감만 임하면 내 생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년 집회가 얼마나 위대한 집회입니까 여러분? 이 집회 여러분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두 손 번쩍 들고 눈 높이 드세요. 한번 합시다. 주여!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픕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